왔다 왔어 진행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 있는 금물봉에 가보겠습니다. 금물봉은 일명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고 금풍호 바로 옆에 있고요. 1993년에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죠. 특히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맹성왕후, 이재마, 장길산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무술영화, 또 어린이영화 또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하죠. 금물봉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금물봉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우람하고 엄청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우리가 쳐다보면 엄청나고 우람해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소나무 큰 자연산에 있는 큰 소나무를 쳐다보니까 분재된 화분에 있는 소나무를 쳐다보는 그 느낌이 여러분이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재된 금강산, 소금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금물봉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내서 금물봉 랜드라든지 부담 레저 스포츠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풍호가 유명하죠. 여기 마이산입니다. 금물봉. 네, 지금 보이는 저 고개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수상스키를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센터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물봉과 상관없이 뒤쪽으로 한번 카메라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고개에 있는 저 소나무요. 그냥 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비켜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금물봉입니다. 저 바위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아주 멋있죠? 봐봐요. 엄청나죠? 얼핏 보기는 한 2000m 정도 되어 보이죠? 네, 가까이 쳐다보면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저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팔랐죠? 아, 수상 레저 스포츠 수상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카메라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 뒤쪽에도 있지만 왼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또 즐길 수 있는 경치 좋은 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물봉 주변에 특히 금수산이라든지 소백산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쪽에 관광을 가시면은 금물봉도 보시고 청풍호도 보시고 금수산 등반도 하시고 소백산 관광도 하시고